안녕하세요. 지인스 DIY의 진입니다. 101 앨범 이미지로 유닛별 미니노트 4권과 노트를 담아둘 수 있는 박스 만들기. 첫 번째, 넘버원 팜플렛 바인딩 노트입니다. 포토샵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열고 폭 9cm, 높이 14cm의 세 창을 열어줍니다. 사진을 세 창에 붙여넣고 자유변형을 눌러 사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르기 툴을 눌러 창 밖으로 빠져나간 이미지들을 정리해줍니다. 폭 18cm, 높이 14cm의 세 창을 열고 사진을 붙여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인쇄해도 되지만 A4 용지에 속지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A4 사이즈의 세 창을 열어서 속지 이미지 두 개를 붙여넣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101 유닛 노트들은 커버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속지 만드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가끔 가정용 프린터로도 인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 쓰고 있습니다. 속지를 잘라줍니다. 사진 위치에 맞춰서 각각 반으로 접어주고 위아래 사진 크기에 맞춰 잘라줍니다. 사진 속지를 합쳐줍니다. 속지로 사용한 A4 사이즈 미생모조지도 반으로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총 8장입니다. 잘 추려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사진 속지와 잘 합쳐주고 사진 크기에 맞춰서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줍니다. 종이가 상당히 두꺼워서 조심히 잘라야 합니다. 저는 커버지로 마로니의 198g 회색을 사용했는데요. 좀 더 얇거나 두꺼운 종이도 괜찮아요. 큐리어스 메탈릭 이리데센트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잔잔한 펄이 사진을 인쇄하면 너무 예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커버 사이즈에 맞춰서 인쇄했습니다. 딱풀은 마르고 난 뒤에 떨어질 것 같아서 재본풀을 사용했는데요. 목공풀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눌러서 잘 말려줍니다. 속지의 바인딩 위치를 표시하고 송곳으로 바늘이 통과할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커버지가 잘 말랐는데요. 종이가 조금 삐뚤하게 붙었어요. 삐져나온 곳은 잘라주고 잘 접히라고 접을 부분을 송곳으로 눌러줬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종이가 쪼개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커버지에도 바인딩 위치를 표시하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커버지는 속지보다 0.6cm를 크게 만들었으니
커버 위아래 각각 0.3cm씩 빼고 바인딩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실은 셀통에서 구매한 1mm 두께 색실을 사용했는데요. 막근이나 십자수실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노트를 충분히 감아줄 수 있게 여유있게 잘랐습니다. 바늘이 달린 쪽 실을 좀 더 길게 해줍니다. 실이 느슨한 곳이 없게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가운데 실을 중심에 놓고 양쪽 실을 묶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101 미니노트 만들기 2편에서 만나요. 안녕!